이번에는 두코 고무뜨기 상태에서 단추구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단추구멍을 내고자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단추구멍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을 내실 때에는 겉뜨기 상태에서 단추구멍을 내시는 게 예뻐요. 그러니까 이 겉뜨기가 왔을 때, 자, 겉뜨기가 왔을 때인데요. 이 상태에서 두 코를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 한 코와 안뜨기 한 코를 같이 뜨게 됩니다. 앞에서 뒤로 이렇게 쑥 찔러 넣어서 두 코를 같이 뜨시고요. 코가 하나 줄죠. 자,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겉뜨기와 뒤에 안뜨기를 같이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뜨면 두 번째 코가 위로 올라오니까 뒤에서 코를 살짝 찔러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되면 겉뜨기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코가 두 개가 줄었습니다. 자, 조금 더 가볼게요. 한 번만 더 가보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쪽 고무단에다 내려고 할때 겉뜨기 한 코와 안뜨기 한 코가 있을 때 같이 두 코를 앞에서 뒤로 찔러 넣어서 오른쪽을 줄여주시고 왼쪽은 바늘을 뒤로 넣어서 겉뜨기 한 코, 안뜨기 한 코를 같이 떠주십시오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또 생긴 대로 이렇게 떠서 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뒤에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코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생긴 대로 고무뜨기를 떠서 갑니다. 제가 코를 줄인 데까지 왔더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이곳에서 걸기코를 이용해서 한 코, 두 코를 만드시고요. 또 생긴 대로 떠서 갑니다. 생긴 대로 겉뜨기는 겉뜨기들이,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이렇게 떠서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세요. 자, 다시 또 겉뜨기는 겉뜨기끼리, 안뜨기는 안뜨기끼리. 자, 이렇게 왔더니 또 코가 아까 줄인 두코 부분이 왔어요. 자, 걸기코를 이용해서 한 코, 두 코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진행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어떻습니까? 자, 이렇게 코가 벌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단추구멍이. 두코 고무뜨기의 열린 단추구멍 만들기였습니다.